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가상세계의 디지털 자산을 실제 거래할 수 있게끔 하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넘어 IT 하드웨어 종목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상세계 접속에 필수인 웨어러블 기기 등의 제품들이 많이 쓰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국내의 경우는 반도체보다는 디스플레이가 메타버스와 더 직접 맞닿아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경우는 웨어러블 기기에 들어갈 반도체 AP를 직접 제작 생산하지 않고 위탁 생산을 하는 데다 업계 1위인 TSMC와의 경쟁도 녹록치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디스플레이 관련 업체는 MR 헤드셋에 직접 들어가는 OLED와 LCD를 직접 공급하고 있고 차세대 기술인 엘코스나 올레도스의 개발 및 제작을 주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국내 증시는 박스권 흐름을 보일 전망입니다.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중국의 경기 둔화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8,710억 원, 101억 원 순매도한 반면 기관은 홀로 8,744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증권업계가 제시한 이번 주 코스피 밴드는 2,930에서 3,060선입니다. 지수는 횡보세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만 개별 업종별로는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신흥국 주가의 상승 열쇠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 해소지만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NIT 투자증권은 이번 주 미국과 중국의 물가 지표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시장에 영향이 우려될 수 있지만 이미 예상치가 높아져 서프라이즈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이 테이퍼링을 공식화하며 이슈가 해소돼 신흥국으로 자금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국내 증시가 미국 등 선진국과의 디커플링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증권사들이 4분기 및 내년 성장이 본격화하는 종목들을 추천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에 따른 상승 모멘텀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SK증권은 내년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하이브를 추천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하이브의 내년 매출액은 1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은 3,6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4.1%와 75.1% 늘어날 전망입니다. SK증권은 BTS의 LA 콘서트 이후 추가적인 투어 스케줄이 오픈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 일본 관객 수 80만 명, 해외 지역 72회를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3분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한 SK이노베이션도 추천 종목입니다. SK증권은 SK이노베이션의 올해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2조 3천억 원, 6,185억 원을 기록해 컨센서스를 상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대역급 기업 공개를 꼽히며 증시에 입성한 SKIE 테크놀로지와 카카오뱅크, 크래프톤의 보호 예수 물량이 이번 주에 풀리게 됩니다. 새 종목에서 해제되는 기관 투자자 보유 주식은 SKIE 테크놀로지 8조 원 등 11조 원이 넘습니다. 시장에 적잖은 물량이 쏟아질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융감독 시스템에 따르면 오는 8일 카카오뱅크의 3개월 보호 예수가 해제됩니다. 카카오뱅크의 3개월 의무 확약 물량은 506만 8,543주로 전체 상장 주식의 1.1% 수준이고요. 내년 2월에 풀리는 6개월 의무 보유 물량은 1,326만 주입니다. 그리고 크래프톤과 SKIE 테크놀로지는 각각 10일과 11일에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립니다. 크래프톤은 1개월 보호 예수가 해제됐던 지난 9월 10일 주가가 5.89% 하락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풀리는 3개월 보호 예수 물량은 기관 투자자 배정분의 23.8%로 그동안 풀린 물량과 비교하면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현재 크래프톤의 주가는 공모가 49만 8천 원을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사망률을 89%나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리오프닝 주가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화이자는 개발 중인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가 사망 확률을 89%까지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망률을 절반가량 낮추는 머크사의 치료제보다 효능을 대폭 끌어올리는 것인데요. 화이자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스콧 고틀리 FDA 전 국장은 내년 1월 4일이면 팬데믹이 끝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표 당일 미 증시에서 항공과 크루즈, 여행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도 리오프닝주가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위드 코로나가 지난 1일 시작됐지만 항공 면세, 카지노 등 리오프닝주는 지난달 고점 대비 10에서 15%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여러 업종 가운데서도 호텔 신라와 신세계 등 면세점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여행이 재개되면 실적이 회복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수익성이 감소되더라도 여행 수요 자체가 급증하면서 회복세를 견인할 수 있어서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네,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CEO이자 전 세계 최고 부자에 오른 인물이죠. 그런데 입이 좀 가볍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번에 머스크가 또 본인의 장기를 살렸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자신이 보유한 테슬라의 주식 10%를 매각해 현금화할지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트위터에 최근 미시련 이익이 조세를 회피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다며 이에 나의 테슬라 주식 10%를 매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적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테슬라 지분 17%를 보유 중이며 액수로는 2,083억 달러, 약 247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의회에서 최고 보유층의 자산에 세금을 내기는 이른바 억만장자세가 제한된 상황에서 머스크가 이런 설문을 올렸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자산규모 세계 1위인 머스크는 최근 억만장자세의 주요 타겟이 된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현재 머스크의 순자산은 3,38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오고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투자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번 주에 좀 굵직한 이벤트들이 좀 몇 가지 좀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MSCI 지수 이제 정기 변경 이벤트와 또 11월 11일 날 중국의 최대 쇼핑데이인 광군제가 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 주요 이슈가 종목적으로 공통적으로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좀 잠깐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MSCI 반기 리뷰가 이제 오늘 이제 12일 날 발표가 되는데 예상 종목군들은 뭐 기존에 계속해서 언급이 됐던 크래프톤, 카카오 게임즈, FNF, LNF 등이 이제 편입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MSCI 그 지수는 코스피 지수하고 좀 약간 좀 다르게 유동 주식 방식인데요. 시장에서 유통되기 어려운 주식을 제외한 실제 유동 주식만 고려해서 지금 편입이 되고 있고 1년에 4번 2월, 5월, 8월, 11월에 변경이 돼서 올해 마지막 지수 변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1일 날 기준 지수는 발효가 되고요. 이제 리밸런싱일은 11월 30일 날 이날 이제 마감 무렵에 좀 종목이 교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편입되는 이제 글로벌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종목당 약 5,000원까지 최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MSCI 정기 변경 관련된 이벤트에 포함되는 종목군들은 주중 내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020년과 2021년도 올해에도 종목 교체 전으로 효과를 보게 되면 뚜렷한 효과가 관찰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로 관심 주시는 전략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MSCI 지수 변경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것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어떤 종목에 좀 주목을 하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뭐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관련해서 먹는 알약도 지금 나오고 있고 또한 그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대로 이번 11일 날 중국에서 이제 최대 쇼핑 행사인 광군제도 있는데요. 이런 종목의 이제 일정에 전반적으로 다 좀 공통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 FNF라고 좀 보여집니다. FNF 같은 경우는 약 패시브 유익 규모가 약 1,400억 정도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거래 자금이 적어서 효과가 좀 가장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평균 거래 대금 대비해서 자금 요구 유입 규모가 약 490% 정도로 또는 편입 신규 편입 종목군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3분기 실적이 기업번 이후 최대 실적을 좀 발표를 하면서 실적도 여전히 유효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중국의 좀 그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 계속해서 중국 내에서 성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내 MLB 매장이 3분기 말 약 389개 했었고 올해 말까지 약 450개까지 증가를 할 수가 있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 속도가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NF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오늘 목표가 상향되는 리포트도 나오고 추가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MSCI 이제 지수 변경과 광고제 관련 공통 이슈를 갖고 있는 FNF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MSCI 지수 편입이 예상되는 FNF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